아버님 전 봐드릴게요. 네. 네, 아버님을 보면은 원래 집안에 잘 살았던 집안이었대. 옛날에 불사도 예. 예바른 집안이고, 이말 예. 무슨 말인지 알아? 예. 불사가 예바르다는 말은 네. 물떠놓고 많이 빌고, 또 누가 단지를 모셨는지, 네. 아니면 뭐 신을 모셨는지, 불사가 뚜렷한 가중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바깥편에. 예.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우리 같은 신의 가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원래 잘 살았던 집안인데, 할아버지 때에서 많이 이제 돈을 까먹은 건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거든. 조상도 뿔뿔이 다 흩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상의 벌전, 신의 벌전이 다 내려와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아버님이 올해 삼재여서 건강수는 무척이나 안 좋기는 하지만, 62세에, 지금 56세잖아요. 62세 고비 넘기기가 조금은 수가 끓이니, 이번에 조금 삼재여서 아버님이 놀래서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62세 때는 한번더 놀랄 일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때 건강을 진짜 잘 살펴야 돼. 그리고 아버님 이동수도 같이 비춰요. 뭐 터를 이전을 할 일이 있는 건지, 뭐 내년 상관으로 해서 아무튼 이동 변동수가 보이거든. 예, 그래서 움직이실 계획이 있으면 움직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버님은 이미 운이 끝났어. 운이 끝나서 그냥 맞습니다. 뭐 바라고 뭐 여기 점집 와가지고 저 어째요 저째요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이나 잘 살피시면서 그러면서 살아야지. 고생도 무척이나 많이 하고 사는 많이 했어요. 양반이고, 예, 고생도 무척이나 많이 하시는 양반이고, 그리고 억울한 세월도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 예, 그래서 사람한테도 뒤통수도 많이 맞고, 외롭고 고독한 사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빚도 궁금하고. 많이 좀 그려. 데리고 맞고 막 돈도 그러니까. 많이 잃고 그랬는데, 또 어머님이 한 6년,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어머님 혼자 모시고 있었어요. 에. 사형제인데 제가 막내인데 어떻게 형제들 다 위에 또 형들이야? 누나 두분형 그런데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조상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인가들이 화합이 되겠어, 아버님?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 혼자 모시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제가 막내다 보니까 아버님이 공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방으로 이렇게 전근을 다니시면은 막내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경찰 공무원이다 보니까는 성격이 좀 포악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많이 맞는 것도 봤고, 어머님 고생하신 것도 봤고, 그렇기 아버지가 때문에, 엄마를 때렸어? 저는 어머님 그 고생하신 걸 보고, 다 보고,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는 종교가 뭐였어요, 근데? 응?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는 원래 종교가 뭐였어? 종교요? 가톨릭이요. 카톨릭? 저 역시도 그렇고, 아버님도? 아버님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아니, 대주님도 카톨릭이냐고. 근데 원래 이런 거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신의 벌전이 있다는 말이 이 말인가? 안 믿어도 뭐, 원래 제가. 카톨릭 같은 거 믿으면 안 되는 집안이에요. 그쵸, 원래 안 되죠. 근데 너무 제가 힘들고 그러니까는 또 이런 쪽으로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 뭐, 용군 TV나 그런 데서 많이 보살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보고 그러면 나도 한번 가서 한번 나도 한번 내 힘든 걸 한번 여쭤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여쭙고 싶은 것도 저희 아들이 작년에 큰 아들 결혼했고 작은 아들이 내년 3월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 그거 하고 저는 소원이 단명되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지쳤어. 아니, 진짜요. 그래서 지금도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근데 지금, 아버님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진짜 62세에는 건강수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은데. 그럼 전 행운이에요, 저한테는. 살아있는 것도 고통이야? 예. 참 속상하네.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아프셔 쓰러지시고 그 때문에 병원비 좀 대려고 중환자실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있었고 퇴원하셨어도 요양원에서 한 2, 3년 계시고 그랬는데도 좀 더 부피를 하다 보니까는 혼자? 돈을, 예. 형제들은 다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 혼자 하게 됐는데 그래도 살아계신 동안은 제가 손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럼. 예. 주위에서는 이모들도 손 놔드려라, 놔드려라 그러는데 저는 못 놔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살아계신 동안은 그래도 아낌없이 이쪽에서도 좀 빌려서 병원비 대고 저쪽에서도 빌려서 병원비 대고 막 고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라고 다른 건 타협이 없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집에 집달리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 없대잖아. 그래서 제가 혼자 나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머님 부피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와중에 또 어머님 돌아가시고 1년 만에 제가 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뇌경색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6년째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뭐 병원에서도 한 6년 생활, 7년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깥의 생활보다는 병원 생활 편한데 병원 생활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뭐 밥 먹는 시간, 뭐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뭐 그냥 병실에서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다 보니까 그냥 빨리 단명되는 게 말이 씨가 될까 봐 걱정스러워. 아유 전 그게 좋아요. 애들한테도 부담 안 주고 지금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애들한테 대학교 뒷바라지도 하나도 못해주고 애들은 대학교 다니다 말고 지금 직장 생활 하다가 자수성가해서 또 작년에 짝들 만나갖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그리고서 그 짝들까지도 한때도 제가 부담이 될까봐 그냥 빨리 그냥 단명 되시면 편하게 죽겠다는 생각을 항상 그래서 언제 죽나 언제 죽나 그게 궁금했어? 예. 예전에도 한번 부사님 다른 부사님 한번 뵌 적 있었는데 그때도 저 빨리 죽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되게 혼났는데 근데 그때도 지금 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아버님 마음도 이해는 가긴 가겠어. 지금 보니까 자식한테도 짐이 될까봐. 예. 그치. 그 어머니 병간호나 이런 거를 다 해봤던 고통을 아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나 저 괜찮은 몸이야도 이루고 괜찮았을 적에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 잘했어. 모셔둔 게. 근데 형제지간 많았어도 우리 아버님이 귀한 아들이래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마지막 어머니 가는 길에 베풀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원래 불사가 예발은 집안이라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어머님도 카톨릭 댕기셨고 네. 예, 그래서 집이 되는 노릇이 없고 이게 벌전이 이게 쌓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고 궁금해 하시지만, 예. 그거는 뭐 난중에 봐드릴게. 난중에는 보는데, 어머니 아버님도 이혼하시고, 예.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 밑에 애들이라고 잘 살겠냐고. 살길 바라야죠. 그거는 그냥 그 자식들의 몫인 거고, 네. 내가 아무리 단명 사주로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눈 감는 날까지는 그래도 더 건강하고, 별 탈 없이, 네. 그렇게 지낸다 생각하셔, 아버님. 죽기 위해서는 바라보고 있어야겠네요. 네. 하루하루를 뜻있게 보내라는 얘기야. 하루하루를. 지금 잘 지내요. 그래요. 하루하루 뜻있게 보내. 지내는데. 그래도 마지막 마지막 눈 감는 날까지, 하다못해 내가 아예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진짜 언제 죽나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거동이라도 하면은 바람이라도 잠깐 쐬러 나가고, 예? 내 의사 표현할 줄 알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 지금은 그나마, 그나마 내출하고 내경색 상기까지 왔는데도 이 정도 할 정도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싶은데. 62세 때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야. 그때 잘못했으면 좋겠지.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아무튼 마지막 살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나중에 네. 죽어서 재판받으러 가서도 안 온나 옥황상제님한테. 네. 아시겠지, 아버님? 네. 네.